자, 해로 이론을 같이 볼, 자, 전숙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한 20여 년 됐죠? 온라인에서, 다시 뵙게 되는데, 자, 아무튼,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로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1장부터 같이 볼 건데, 그 1장은 직류해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용어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뭐 어떤 기능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로를 다루기 위해서 1장 직류해로도 그래도 한번 용어 정리를 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1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좀 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1장의 내용이 이제 직류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 놨어요. 아무튼 자, 우리가 이제 교류 직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제 교류해로 이론을 보는데 그 1장은 이제 직류해로 이렇게 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볍게 직류 교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직류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냥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흐른다 이 말이에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선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떠나서 이제 직류해로 편에다가 이제 요 기본 내용을 용어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용어가 전류 하는 거예요. 전류. 자, 우리가 전류가 뭐예요? 전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전하 이동. 근데 우리가 또 전하를 보려고 하면 사실은 뭐예요? 이제 금속선이라면 이제 원자부터 봐야 돼.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전하가 이동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금속선에서 전하 이동도 있지. 그다음 전해액에서도 있지. 뭐 반도체에서도 있지. 그죠? 아무튼 전하가 이동되는 것은 다 뭐예요? 전류라고 보시면 돼.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이동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무튼 전류란 뭐예요? 전하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로를 다루는 것은 앞으로 뭐예요? 그럼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10암페어가 흐르냐? 5암페어가 흐르냐? 이걸 따져봐야 되니까 전류의 크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전류의 크기. 그래서 전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이제 말을 하면 돼요? 이렇게 단위 세크당 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단위 세크당 하는 용어를 쓰는데 초당 이 말이에요. 그죠? 단위 세크당 초당.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하 량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전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전하가 갖고 있는 전하 이동이 전류라 그랬잖아. 요 전하가 갖고 있는 전기량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하고. 그죠? 그게 1초 동안에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게 바로 전류 크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전류를 기호로는 I라고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I라고 표시를 하고 그다음 이렇게 단위 세크당 전하량의 변화가 되니까 전하량의 단위는 뭐예요? Q다. 그죠? 기호는 Q고 단위는 쿨롬이다. 이건 이제 알고 있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전류도 제가 이제 첫 시간 처음 얘기지만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전류의 표기를 I라고 하고 단위를 뭐예요? 암표라고 쓴다 하는 정도는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크기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단위 세크당 전하량의 변화가 되니까 뭐야? 1초 동안에 1쿠럼의 전하가 이동됐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1암페어, 1암페어. 그러면 10암페어는 뭐야? 1초에 10쿠럼의 전하가 이동됐다. 그러면 10암페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적을 때 이게 뭐야? 시간의 정분에 대한 전하 정분의 비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Q가 바로 뭐야?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이제 전분의 비가 우리가 또 뭐예요? 전분의 비가 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dt분의 dq가 바로 뭐 전류요.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지, 그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해로 자기를 다루려고 하면 어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기본적인 미분은 뭐 피해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뭘 계산해 내려고 하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또 알아둬야 되는 것은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라고는 하지만 같은 단위가 뭐다? 전하의 단위는 쿨롬이고, 그 다음 T의 단위는 초니까 뭐야? 세크다. 이렇게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지? 요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 의미를 좀 알아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1암페어가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1초 동안에 1쿨롬의 전하가 이동되었을 때 전류, 이렇게 뭐야? 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아, 기본적으로 전류 의미는 좀 이해했다, 이 소리지, 그죠? 자, 그렇게 좀 되셔야 돼.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파생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봐. 자,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dt분의 dq라 그랬어요, 이렇게. 미분이잖아, 미분.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뭐야? 자, 양변을 똑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양변을 똑같이 적분한다 해서 변화는 없지, 그죠? 똑같이 적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미분한 놈을 또 적분했으니까 얘는 뭐 미적분은 반대니까 원이 원함수가 되니 원이치, 그죠? 원함수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인테그랄 봐요. 적분 시간으로 가는 거니까 dt는 이거로 미분한 거 적분하면 원래 함수라면 이렇게 되지, 그죠? q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봐. 전류 요식에서, 아, 내가 어떤 물리식에서 전류의 크기와 전류 흐른 시간을 알면 거꾸로 뭐 전기량, 전하량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지? 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돼. 자, 내가 번호는 안 적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전기량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전하량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Q라고 하는 전하량 구하는 식은 이건 이제 전류를 알고 전하를 구하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요? 아, 양변을 적분해서 뭐라고 나오더라? 인테그랄 뭐? 인테그랄 Q는 뭐요? I dt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요? 흐른 시간이 있겠지, 그죠? 몇초 흘렀다, 몇 시간 흘렀다 이렇게. 그러면서 단위는 뭐요? 이제 쿨롬이다 그랬어요. 근데 또 봐. 요식을 써놓고 보니까 전기량의 단위가 쿨롬인데 쿨롬하고 같은 단위는 뭐가 된다? 아, 여기서 보면 암페어 뭐야? 암페어 뭐 세크라고 하는 단위로 쓸수 있다, 그죠? 이렇게 또 연결을 해 주셔야 돼. 근데 요 초라고 하는 요 단위는 항상 초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흐른 시간을 초로 줄 수도 있지만 미니트 분으로 줄 수도 있고 아워 시간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본은 뭐야? 암페어 세커가 쿨롬이니까 암페어 아워 암페어 미니터로 나오게 되면 초로 바꿔주면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전류에서 전기량 구하는 식까지 좀 알아두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야? 전압이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전류 전압 맨날 듣는 얘기예요. 전압이 뭐요? 그러면, 전압? 전압은 전압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전압이 뭐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좀 나와줘야 돼. 우리는. 자, 그래서 전압의 기호를 V라고 하고 단위를 볼트로 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한다. 이 말이야. 알고 있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됐어요. 근데, 자,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로적 의미로 보면 전이 차다 이 말이야. 전이 차. 그럼 내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봐요. 자, 이렇게 뭐 폭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폭포가 있어. 폭포가 있는데 이게 뭐 폭포물이 자
이렇게 낙차를 그리면서 떨어져. 폭포의 물이. 자, 그러면 자, 이 물의 에너지는 뭐예요? 이 물의 에너지는. 이 물 에너지는 같은 물의 양이라면 어때요? 이 폭포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겠지, 그죠? 높으면 높을수록. 자, 그러면 이 폭포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폭포는 뭐 높이 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압으로 갖고 오면 이 물의 높이, 이 폭포의 높이를 바로 뭐 전위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위차. 즉 요점과 요점의 뭐 전위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전위차를 낮춰, 폭포를 계속 낮춰서 아래 위 뭐야? 평평하게 가면 폭포가 아니지, 그지? 그럼 전위차가 안 생겨. 그럼 이놈 물이 뭐야? 전위차가 하나도 없으면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죠? 그 이제 나중에 돌아가면 전압. 즉,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여기서 물이 안 흐르지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지만 우리는 뭐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면 돼.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제 이 점과 이 점은 어디 있을지 몰라. 여기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점의 전위차가 곧 전압이다 이 말이에요. 두 점의 전위차가 곧 전압이에요. 또 이 전위차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또 이것도 기준을 삼아 줘야 되잖아. 1볼트가 뭐냐 모르겠어. 1볼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의 크기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 기준이 뭐예요? 자, 이렇게 단위 정전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단위 정전화 하는 의미가 이제 뭔가 하면 자, 단위 정전화 하는 게 1쿠롬의 전화다 이 말이에요. 단위. 자, 요게 이제 단위 정전화 하는 게 뭐라고 해요? 다시 1쿨롬이다 이 말이에요. 단위 정전화가 자, 여기 두 점 사이를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일로 이동하든 이제 전기는 이렇게 이동하든 물이야 위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지만 자, 그래서 이제 1쿨롬의 전화가 단위 정전화가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 한 1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한 1. 1이 바로 에너지잖아. 그치? 에너지. 예. 자, 그게 바로 전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면 돼. 자,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는 뭐야? Q분의 뭐다? 식으로는 W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1V가 뭐냐? 그러면 1쿠롬의 전하가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 한 1이 얼마다? 1줄이다. 그러면 그게 1V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단위는 볼트라고 쓰지만 같은 단위가 뭐다? 줄, 퍼, 쿨롬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몇 볼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분의 비 델타 Q분의 델타 W 해서 정분의 비가 되는데 그 정분의 비를 갖고 뭐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안 적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다음 자,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전력이다 이 말이에요. 전력 이렇게 나와. 그 전력의 기호는 이제 P라고 쓰고 단위는 와트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전력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전력. 전력이 뭐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전력이 뭐예요? 아주 쉬운 말. 전기가 하는 일, 에너지지, 그죠? 에너지. 자, 그래서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전압전류가 한 일이지, 그죠? 전압전류가 한 일. 전압전류가 한 일의 양이 바로 뭐예요? 전력이다. 이렇게 보면 돼. 전기가 하는 에너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력을 이제 우리가 P라고 표시를 하는데 얘가 이제 몇 와트 이렇게 이제 크기 계산을 얘도 해야 되니까 우리 회로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늘은 뭐 처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접하니까 어때?
이제 해로 자기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을 해로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것을 뭐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의 크기로 뭐야? 환산해 내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야? 자꾸 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게 그 식을 알아야지 또 이제 여러분들이 크기 계산이 되는 거고. 그죠? 또 어떤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식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의미도 의미대로 여러분들 익혀야 되지만 항상 뭐야? 식도 같이 익혀 나가야지 어떤 해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스카너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P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단위 세커당 전압 전류가 한 1이다 이 말이에요. 전압 전류가 한 1, 1의 양이 바로 전력이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의 단위를 와트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같은 단위가 뭐냐 그러면 줄 퍼 세커라고 하는 요런 단위로 쓸 수 있다 요 말이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전력은 요렇게.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물었어. 1와트가 뭐? 라고 물으면 1와트는 뭐예요? 1와트. 1와트. 전압 전류가 1초 동안에 1줄에 뭐예요? 1을 했다. 그럼 그게 1와트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와트.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의미도 또 알아둬야 되고 또 아마 뭐 참고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전력이 뭐냐 그러면 뭐 전력은 여러분들이 아마 전력 뭐요 그럼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답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역류를 1 코사인 세타를 1로 보면 전력은 뭐 V 곱하기 I요 이렇게 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V 곱하기 I가 전력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또 할 거예요. 요거는 물리적 의미의 식이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또 나중에 실제로 전압 전류가 한 1이기 때문에 계산하려고 하면 VI 코사인 세타로 전력 계산한다고. 그러면 VI 코사인 세타로 해도 식으로도 마찬가지예요. V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Q분의 W. 그죠? 전류 I는 뭐라 그랬어요? 전류 I는 T분의 뭐야? Q라 그랬지. 그죠? 봐. V 곱하기 I 하나 Q분의 W, T분의 Q 하나 똑같은 거지. 그지? 이 두 개를 곱해요. 곱하면 어떻게 돼? 니 Q. 니 Q는 어차피 맞줄임 되지. 그지? 맞줄임 되잖아. 맞줄임 되면 남는 것은 역시 뭐가 남아? T분의 뭐야? W 이렇게 남지. 그지?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돌아보면 같다 이 말이야. 내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말하나 또 전력을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나 그 놈께 뭐야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같아. 돌아오면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해로에서 제가 지금 앞으로 아마 한 100번 200번 얘기할 용어예요. 입만 뭐야 제가 뭐 떨썩떨썩 하면 맨날 전류, 전압, 전력이지. 그치? 그 다음 저항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자, 전기, 저항도 하면 정의는 내려보고 가자. 이 말이야. 자, 원래 이제 전기 저항인데, 요 전기라는 말은 우리가 살짝 뺄 때가 많지. 그냥, 그죠? 저항이다. 그냥 이렇게 할 때가 많아.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기호는 뭘로 쓰고? R로 쓰고. 그치? R로 쓰고 단위는 오음이다. 뭐 그것도 이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전기 저항이 뭐예요? 저항. 전기 저항이 뭐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R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냥 음이. 내가 물은 것은 음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 저항이 뭐예요? 그러면 저항 R 뭐 15옴, 뭐 2옴 들었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저항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놈은 뭐예요? 이렇게 답하면 돼.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크기. 방해하는 크기. 이게 저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크기가 저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항이 뭐, 15옴, 100옴, 1000옴 올라가면 전류가 뭐, 잘 못 흐르는 거지. 그지? 예. 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크기를 기호로 R로 쓰고 단위는 뭘로 쓴다? 오음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단위는 이렇게 그지? 오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단위는 됐지 그죠? 예. 네.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크기인데, 아까 내가 전류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전하 이동, 즉, 전하 이동이 전류라 그랬는데, 전하 이동이 되는 곳은 많다 그랬잖아. 뭐, 반도체도 있고, 금속선도 있고,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해액도 있고. 근데 우리가 회로에서 다루는 이 내용은 어디? 금속선에서 주로 다루는 거예요. 그죠? 금속선에서 주로 다루다 보니까, 저항 구하라. 그럼 늘 이렇게 나와. 그림이. 어느 책이든. 다 천편일률이지,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지, 뭐. 어느 책을 보든. 그지? 요렇게 그러나. 이게 뭐라는 얘기? 전선이라는 얘기지, 뭐. 전선. 그래서 여기다가 전선의 단면적은 뭐라고 하자? S. 요 전선의 길이는 뭐라고 하자? L. 그 다음, 전선이 갖고 있는 고유 저항을 뭐요? 로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L은 알고 S는 알았어요. 이건 이제 면적, 단면적, L은 길이, 요 로는 뭐요? 요건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고유 저항. 여러분들 고유 저항이 뭔 뜻이겠어요? 고유 저항. 내가 이걸 금속선이라고 했어요. 전선이라고 했어. 전선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케이블 안에 들어 있는 구리선하고 나선으로 돼 있는 구리선이 육안으로 보면 같지만 실제는 달라요. 케이블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연동. 바깥에 통상 노출로 가는 것은 경동. 그죠? 달라. 같은 구리라도 말 다르잖아. 경동, 연동. 내가 달리 말했지, 그지?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강석에서 구리선을 뽑아 만들어 줄때이 고유장이 다른 거예요. 고유장. 즉 이게 이제 세상은 장단점이 있어서 봐요.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봐. 그거 해놓고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R은 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죠. 단면적이 굵을수록 작아져. 그죠? 작아져. 작아지기 때문에 저항은 뭐라고 해?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길이에는 비례, 단면적에는 반비례. 그 다음, 재질 G가 갖고 있는 고유 저항으로 해서 저항이, 아, 요 전선의 저항은 몇 오음이네.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데, 내가 고유 저항 아까 살짝 만만배기하고 말았지, 그죠? 이게 뭐냐고? 봐. 이게, 이놈을 뭐야?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연동을 만들었어. 연동. 연동을 만들었다고. 연동을 만들어주면, 저항은 적어져요. 저항은 적어져. 저는 적어지는데, 문제는 뭐야? 이놈이 또, 인장 강도. 이미 쫙 땡기면 뭐야? 잘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동은 아까 내가 케이블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연동 쓴다 그랬잖아. 왜? 인장 강도에 문제가 없어요. 기계적 강도에. 그래서, 요 놈은 좀, 인장 강도는 떨어지지만,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전선이 연동이에요. 연동선이고. 그래서 요 놈은 58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값이, 요 값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경동 아니에요. 경동.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나선으로 하는 경동선. 요 놈은 저항은 조금 커지는데 인장 강도를 좀 중시한 거예요. 잘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내면 요거는 뭐예요? 약 55분의 1의 크기가 나와요. 고유 저항 값이. 그럼 여러분들 봐. 내가 요걸 왜 적었는가 하면 회로에서는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저항 계산하진 않아요, 실제로. 근데 왜 집어넣는가 하면 봐. 연동이 요 들어가고 경동은 요 들어가고 전선의 길이가 100m하고 몇 스퀘어짜리다 나오면 저항은 몇 오음이냐 딱 떨어지지, 그죠? 계산적으로 떨어지잖아. 네.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계산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써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에요. 오음인데 요 고유 저항의 단위는 뭘까요? 단위를. 아, 이제 뭐 포기를 못 했잖아, 내가. 단위. 단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요거. 자, 고유 저항의 단위. 봐요. 고유 저항의 단위를 보면, 자, 내가 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작게 적어 볼게요. 요걸 뭐예요? L분의 R 곱 S지, 그지? R 곱 S잖아. 봐요. 여기서. 네. 자, 그러면 단위만 보는 거예요. R의 단위는
옴. 그죠? 그 다음, 요 단면적 S의 단위는, 물론, 자, 스퀘어, 제곱미리미터가 되는데, 메타로 환산할 수도 있지, 그죠? 그 메타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퍼, L의 길이는 메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같은 MKS 단위로 놓으면, 요놈 하나 딱 맞추림 되니까, 결국은 얘가 뭐, 옴, 메타네, 라고 한들, 틀린 소리는 아니지, 그지? 맞아요. 왜? 스퀘어, 제곱미리미터를 뭘로? 메타 제곱으로 바꾸고 환산하고, 그 다음, L의 단위가 메타니까 집어넣어서 맞추림 하면, 5m 맞네요. 맞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는데, 단지 우리가 이럴 때 뭐라 그래? 아, 이거는 실용 단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용 단위는 아니고, 실용 단위는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봐요. 옴. 그 다음, 스퀘어, 그냥 그대로. 그 다음, 자, 옴 스퀘어 그대로. 제곱미리미터. 놓고, 그 다음, 메타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단위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저항의 단위가 뭐요? 그러면, 옴, 스퀘어, 퍼, 메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된다? 요거는 실용 단위래.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 옴, 메타. 이렇게 하면 뭐야? 실용 단위는 아니고 산술적 단위는 되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연동이 58분의 1이라면 실용 단위로 붙이면 여기 뭐라고 붙이면 돼? 옴, 스퀘어, 퍼, 메타네. 요렇게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뭐요? 전류가 뭐요? 전압이 뭐요? 전력이 뭐요? 저항이 뭐요? 요렇게 해서 뭐요? 네 가지 우리가 아주 이제 많이 쓰는 용어를 뭐 한번 일단 같이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조금 많이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많이 줄여서. 뭐 전류 얘기하는데 원자가 나오면 원자는 또 뭐요? 원자 핵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천자가 나와야 되고, 양자가 나와야 되고, 이러면 뭐야? 이게 또 길어져. 근데 이제 그까지는 아직,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한 번씩은 그래도 본 내용일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그래도 정리했으니까, 요 정도는 필히 뭐야? 첫 시간 거를 정리하고 또 두째 시간 이렇게 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용어 한번 살펴봤어요.